얘를 만드는 거지. 딱 봐도 알겠지. 중국집 가서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이렇게. 자, 글을 하고 먼저 나는 뭐부터 만들 거냐면은 라이 4개. 그 밑에 텍스트를 바로 놔도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스팸 같은 경우는 왜 놓냐면은 그냥 이건 딱히 넣어도 안 넣어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스팸은 A로 감싸기 좀 애매한데 엘리먼트로 만들어야겠다 하면은 그냥 스팸 하면 돼. 왜냐면 이거는 뭐 링크가 아니잖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그럼 여기서 면, 식사, 요리, 주류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당연하게도 라이 4개 넣고 이렇게. 뭐지? 해서 이거는 하나 더 만들어서 주면 된다는 거. 자, 근데 여기서 맥주 하나 추가해서 맥주. 됐어.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됐지? 자, 이제 합쳐볼게. 얘 어디다 넣어야 되지? 면. 여기 기존에 손님이 있으니까 뒤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정리. 그 다음에 볶음밥은? 식사. 참고로 이거 마우스 이걸로 된다. 클릭. 아니. 아무튼. 자. 할보채. 얘는 요리. 요리지. 넣고. 찐따오도. 술도. 넣고. 이거. 한번 하면은 정리가 싹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맥주를 종류로 추가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이걸 에라인 이런 식으로 무한히 추가가 가능하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이제 닫힌 구조, 닫힌 구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겠지? 응. 됐어.